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지금부터 서대구 역세권 개발 개선 방안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쇠락해져가는 서대구 일대를 7, 80년대 우리 시의 본영을 이끌었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서대구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의 개통과 향후에 들어서게 될 공항연결철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등의 우수한 광역교통인프라와 연계하여 영남권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될 새로운 경제, 산업, 문화, 교통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서대구역 인근 4개의 하폐수 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공원화하는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과 서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2019년 서대구 역세권 개발 비전 발표 후 1차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 이후 올해 6월에 민관 공동 시행 방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되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민간 투자 사업 개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당초에 추진하려던 민관 공동 사업 방식의 추진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토지 소유 형태 및 개발 가능 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지 여건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대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이 마중물로서 공공성이 높은 복합환승센터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로 인한 남북의 단절을 해소하고 환승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남측과 북측을 연계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 부지인 서대구역 남측에는 환승시설, 청년 및 기업 지원시설과 같은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환승시설에는 우리 시 서쪽에 분산되어 있는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을 한 곳으로 집적하고 UAM을 비롯한 미래교통과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6개의 철도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대구 역세권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미래교통허브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플랫폼 등 기업지원시설과 함께 청년주택 등 청년지원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유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지가 혼재되어 있는 서대구역 북측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호텔, 오피스텔, 문화, 상업 등의 환승지원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서대구역을 통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즐겁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착공을 위해 내년 초까지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승인과 함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국비 및 국가정책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과 속도감을 높여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약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시 간의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5만 제곱미터의 한전자의 창고 부지는 상업 등의 도시 지원 기능으로 개발하여 주변 개발이 총병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구역 내 7만 제곱미터의 사업의 경우는 다양한 사업 개발 방식을 통한 자력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 이후 발생하는 20만 제곱미터의 달서천 하수처리장 후적지 부지는 염색산단 이전 등 미래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 및 개발 방식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 서대구 대개발 사업이 하나의 통일된 계획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66만 제곱미터 역세권
개발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 달서천 남측 2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단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개발 사업 방식의 대전환과 복합환수센터 우선 추진으로 자칫하면 지지부진하여 장기 표류될 수 있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 개선 방안 및 복합환수센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서대구역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달서 하수처리장, 14만 제곱미터의 달서 하수처리장과 6만 제곱미터의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을 여기 북부 하수처리장인데 11만 제곱미터 밑으로 제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8년에 이 지하가 완료가 되면 28년부터 이 공간을 개발하게 되어질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66만 제곱미터 중에 24만 제곱미터인 이 남부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1만 5천 제곱미터인 남부 남쪽 환승센터와 1만 7천 제곱미터인 북쪽 환승센터, 3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한 환승센터를 먼저 조기에 착공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제곱미터인 한전부지의 이전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의 인간 자력 개발을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요 작년에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계속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구상도를 살펴보면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서쪽에 분포되어 있는 버스 터미널 세트를 환승시설을 이전을 하고 여기에 뭐 산학협력 터미널 스타트업과 꿈을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 주택을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이 보다 공공성이 높으면서 그리고 보다 역세권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하고 북측이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중간에 그 연결 통로가의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쇼핑의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가 북측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구상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장이라든지 북부정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옮겨서 크게 짓고 한목에 기능을 합치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네가티브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또 지구 단위를 통해가지고 개발이 되었으면 또 다른 또 수요가 창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지금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한전부지라든지 부지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그하고 해서 리츠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또 개발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으니 개발이 되어지면 민간 자력 부지, 그 부지도 당연히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복합환수센터 부지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행, 그러니까 개발을 그러니까 밑개발하는 데는 약 1조 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뭐 그런 것보다 이후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개발 도시개발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지분을 투자하는 것보다 개발을 더 훨씬 더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PF를 일으키는 예죠. 김태희 인재기자입니다. 1단계 사업 중에서도 비동, 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팽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팽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구만을 활용하고 또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공간이 역세권으로서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고 국적 분할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포레이하고 우리 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155가 말씀하신 리츠 개발 기금 1000억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조율에서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되십니다. 하수처리장 부적지는요? 개발 유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수처리장 부적지 부분.